네, 헌법재판소가 어쨌든 속도를 조금 내고 있는 것 같긴 한데, 뭐 탄핵 심판을 마냥 길게 진행할 것 같지는 않은데, 그렇다고 속도를 쭉쭉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, 또. 네, 그렇습니다. 이 책이 헌법재판 실무제휴라는 책인데요. 네. 뭐 요즘 본의 아니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이게 네. 헌법재판 이론 실무서인데, 이 책에 따르면 헌법재판은 소장의 직권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.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. 그만큼 헌재 소장의 권한이 크다는 건데요. 그런데 탄핵 심판은 조금 다르더라고요. 이 탄핵 심판이라는 것 자체가 그 형사 재판하고 구조가 비슷하고 또 소추인, 피소추인 이렇게 당사자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차적인 정당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. 네, 공부를 계속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. 그러면 형사재판처럼 진행하면 결론 내기가 쉽지 않겠는데요? 그럴 수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헌법재판이 형사 절차를 준용하기는 하지만 형사 재판은 아니잖아요. 이 네. 형사 재판이라는 것은 사람이 감옥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판사들이 유죄 심증을 굳힐 때까지 범죄 사실을 아주 엄격하게 증명을 해야 합니다. 그런데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는 탄핵 심판은 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증거 다 조사하고 증인 다 부르고 이렇게 하지 않고서도 결론을 낼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도 헌법재판소장이 마음대로 뭐 증거 이렇게 하고 증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. 합리적인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이 흠잡힐 만한 원칙이 있을 때 원칙을 만들어 놔야 재판 속도를 빨리 진행하고 싶을 때 지장이 없는 겁니다. 네, 어쨌든 원칙을 세워야겠네요. 네, 잘 들었습니다.